안녕하세요. 박익순의 시시콜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역사의 기가 아니고 좀 색다른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. 어제 신문을 보니까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께서 지난 6월 11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합법화에 관한 타투어법이다. 이런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그래요. 타투어법. 좀 생소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문신을 영어로는 타투라고 하더군요. 지금까지 우리 정서로 보면은 등이나 얼굴이나 또 뭐 팔뚝 같은 데에다가 뭐 용을 그려놓고 뱀을 그려놓고 뭐 호랑이를 그려놓고 막 이러면은 목욕탕 같은 데서나 이렇게 볼 때 아유 섬찟하고 조폭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접근하기가 좀 껄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, 요즘 길에 가다가 보면은 젊은 분들, 주로 이제 20, 30대 같은데, 이 팔뚝 같은 데에다가 문신을 한걸 보면은, 뭐, 나비라든가, 꽃이라든가, 그래도, 뭐, 하고 다니는 것이 그렇게 혐오감이 들지 않더라고요. 오히려 뭐, 귀여운, 생각도, 들었어요. 이게 비의료인은 문신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그러네. 1992년에 그 대법원에서 이미 판례가 나왔어요. 그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질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. 그래서 의료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다. 이러한 판시를 했어요. 당연한 거죠. 근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은, 피부과 같은 데서 문신을 하는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, 대부분 미용실 같은 비의료인들이 손에 의해서 그 문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것을 뭐 처벌을 해야 되는데 뭐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. 그런데 틸리언 프로라고 하는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. 20대에서 60대의 남녀 5,03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, 그 문신을 해본 적이 있느냐? 이렇게 그 설문을 해보니까 60대에서 제일 문신을 한 그 경험이 많게 나와요. 무려 19.3%가 문신을 해봤다. 이것이 이제 60대고, 20대는 뭐 한 9%, 제일 적어요. 그리고 이제 30대와 40대, 50대가 거의 뭐 17%에서 18%. 그 중에서 이제 60대가 제일 많고, 그리고 문신을 어디에 했느냐 하니까 이 눈썹 문신이 49%나 돼요. 그리고 이제 아이라인, 팔다리 등 이런 데 각각 31%씩인데, 눈썹에 이렇게 많은 이유를 보니까 이 나이가 들으면은 눈썹이 숱이 적어지고 눈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얼굴에 볼 때 눈썹만 진하게 이렇게 나 있어도 상당히 젊게 보이고 팩이 있어 보인단 말이죠. 그러니까 나이가 드는 사람들, 주로 뭐 한 5, 60대가 가면은 눈썹 숱이 자꾸 줄어들고 눈썹이 색깔이 옅어지니까, 뭐, 나이 먹은 표시가 나고, 좀, 심란해지죠. 그래서,
미용 일환으로 하는 것 같아. 그래서 이걸 미용실에서는 눈썹 문신을 한다 하지 않고 반영구적 화장이다.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. 어쨌든 반영구적 화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행위는 그 과정을 보면은 뭐 문신으로서 그 의료인이나 해야 되는 그런 업무라고 봐요. 근데 사실상은 지금 실태가 법은 그렇지만은 사회 현상이 뭐 거의가 비의료인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합법화, 양성화 해준다고 하는 그런 법안 제출도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. 물론 이제 이것이 대표 발의가 돼도 국회에서 상임위 통과하고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. 4, 5, 60대에서는 50% 이상이 그 미용 목적은 괜찮다. 이러한 설문 결과가 나왔어요. 문신의 합법화를 가장 반대하는 측은 물론 이제 의료계예요, 의료계는 이제 밥그릇 문제도 물론 있겠고 첫째 그 반대하는 이유는 위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제일 많고 또 혐오감이 든다 하는 것이 두 번째로 많아요. 그런데 이제 이 혐오감이 든다는 문제는 그 미용과 관계없는 경우, 나도 그냥 몸뚱어리 이런 데다가 용이라든가 뱀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신하는 것은 좋게 보여지질 않아요. 그러나 이 눈썹 문신 정도는 이거 합법화해도 되지 않겠나? 내 생각은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. 이것이 통과가 되려면 요원하리라고 보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현역 국회의원의 손에 의해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만 보더라도 상당히 우리의 그 정서가 많이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 이것을 합법화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것이 앞으로의 논쟁거리가 될듯 싶어서 한마디 해봤습니다. 주말 잘 보내세요.